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이성경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되어 너무나 영광인데요. 네, 네. 저희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인연이 닿았어요. 일단 신간 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저는 이제 좀 중간에 에피소드가 있어서 두 권을 주문을 하게 됐는데 정말 아, 네. 재밌게 즐겁게 네. 감사히 읽었고요. 네. 오늘은 요 책,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닌데 삶의 여정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진 책이에요. 요 책을 네. 포함해서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삶의 여정을 밟아오셨어요. 경험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네. 들려주실 메시지가 많으실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고요. 제가 네.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가님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지만, 특히 이제 작가님이 강조하신 게 삶에 있어서의 why예요, why. 네. 네, 그래서 이 why를 찾아가신 과정과 함께 인생의 네. 전환기에 대한 소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인터뷰 하게 돼서 제이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네, 준비하면서 제가 이미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우선은 저는 좀 이력이 특이해요. 그래서 MBA를 좀 일찍 했어요. 제가 27살 때 MBA를 했는데 그렇게 일찍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취업이 안 돼서 MBA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MBA를 갔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남들보다 번아웃이 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취업을 계속 준비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우선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또 MBA 가서도 제가 이제 다그 영어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경영학 수업을 제가 학부 때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근데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학문을 뭐 토론이나 발표나 과제나 다 영어로 해야 됐고, 또 과정이 1년이라서 좀 타이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자체가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공부도 막 해야 되니까 번아웃이 좀 많이 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주말에 보스턴 대학교 맞은편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주말에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살면 행복한 거라고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냐? 그래서 신이 나를 이 지구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라고 여기에 나를 이렇게 보내는 거냐? 당신 뜻이 뭐냐? 이러면서 제가 엉엉 울면서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던 게 그때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알려줄 테니 잘 보고 따라와라 이러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서울 와서 사실은 취업을 하려고 MBA 갔는데 그때 딱 취업을 좀 미뤘어요. 미루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취업을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와이, 내 삶의 큰 방향성을 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MBA 졸업하고 또 회사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내 Y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Y를 찾아보자 라는 좀 굳은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Y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제 인생의 프레임이 보스턴 갔다 와서 바뀌었어요. Y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학교 가라니까 가고, 대학교 뭐 가야 되니까 가고, 취업하라니까 뭐 취업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부터는 나의 삶, 예, 정말 나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취업 준비는 좀 미루고, 고전, 책들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나는 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세상을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나만의 길을 가야겠어. 해서 창업 쪽으로 이제 길을 틀었고요. 그래서 뭐 고대, 한양대, 숙명여대에 창업학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학 교수님들에게 1대1로 메일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상담받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아, 너무 멋진 여정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됐어요. 네, 적극적이시고 항상 개척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설명을 직접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 책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나만의 길에 대한 거는 신간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간 즐겁게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 깊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들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구글 코리아도 다니시고 MS 코리아도 다니시고. 그래서 중간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길을 가겠다. 굉장히 소신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진짜 담이 세시구나. 그러니까 면접하시면서 창업에 대한 포부를 밝힌 그 구절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소명으로 여기시던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업을 또 하셨고 코치가 되셨고 그 과정에서 작가님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책까지 출간하고 계신데 그동안 해오신 일을 그러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서 Y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링크드인을 만났잖아요.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회사를 쭉 다니다가 창업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창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 회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때 면접관 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셨던 게왜 취업을 하려고 하세요? 창업하셨는데 왜 다시 회사에 오세요? 라고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답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망해서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을 사실 망했어요. 첫 번째 창업하고 빚이 5천만 원이 생겼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다시 가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일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 질문이랑 연장선상인데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바로 창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담이 센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담이 되게 작아요. 작고 거의 없어요. 없어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 내 꿈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할 수 있을까? 나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7, 8개월 정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아는 분이 추천해주신 자기계발 포럼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머신을 가지고 태어난다, 기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계속 얘기를 하네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기계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는 내가 아니다. 그 기계가 내가 아니면 할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 포럼에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막 포럼 마지막 날 나가서 막 발표를 했어요. 저막 창업을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럼에서 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크게 깨달았다. 저는 정말 멋진 창업가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려고 이제 지하철로 지나는데 저기서 노숙자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딱 그분들 보면서 딱 했었던 생각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85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런 포럼에 듣고 아, 나 정말 할수 있어 이런 생각도 내가 아니야 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저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아, 누구나 쉽게 내가 경험한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게 이제 창업의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왜 망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나온 그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람의 와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 돕고 싶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이 알게 하고 싶어라는 뜻이 있었지만, 제 무의식에 인정받고 싶어라는 와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런 취업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내가 실패했어 라는 실패감이 되게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아, 보여줄 거야, 세상이 보여줄 거야. 네. 세상이 틀렸다라는 걸,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런 와이가 굉장히 컸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이런 개인적 욕구가 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쉽게 지치거든요. 조금만 있어도 쉽게 지치고, 오래 가고, 이게 번아웃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첫 번째 창업 때 사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상 내가 정말 그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쉽게 지쳐서 실상 그렇게 많이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몰랐는데 성찰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났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다가, 제가 이제 Y가 정말 바뀐 큰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나온 신간을 제가 120장 정도 된 원고였는데, 그 중에 한 50장 정도를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고 났었어요. 근데 이제 출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되게 힘들고, 사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더라고요. 아기 낳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낳고 나서 신생아가 계속 깨잖아요, 잠에. 그러니까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이 황폐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이 원고를 이제 써야 되니까 노트북 앞에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진도도 안 나가고 내가 과연 쓸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 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지금 책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질문했는데, 딱첫 번째 된 질문, 답이 그거였어요. 나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내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나 세상에 내 책을 내고 싶어서 이걸 지금 쓰는 거야,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드는 느낌이, 그 정도의 힘으로는 지금, 그 정도의 이유로는 지금 글을 못쓸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이유가 나한테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게 정말 다야? 그게 정말 이유야? 그러면 너가 처음에 이 길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책 쓰는 거 말고 네가 처음에 10년 전에 너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이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때 10년 전에 그 노숙자분들 봤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서, 아, 나 돕고 싶었어. 이 세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 내가 너무 큰걸 받았으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세계를 같이 경험하게 만들고 싶었어. 딱이 이유가 떠오르니까 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장면 떠올린 이후에 너무 쉽게 썼어요. 네, 너무 쉽게 썼고, 지금 돌아보면 받아쓰기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막 글감을 계속 이렇게 내던져주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낮잠 잘 때도 옆에 노트를 두고 잤어요. 왜냐하면 잠자다가도 막, 아, 이거 써야지, 이 내용 써야지, 이런 게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는 제 책의 뒤에 한 50장 정도는 정말 에피스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쉽게 썼고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아, 이거구나.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좀 놓아버리고, 내 처음의 why, 내 정말 초심, 내 진짜 why에 딱 중심을 잡으면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닌 듯한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재밌게 일할 수 있구나 해서, 지금은 제가 그 why에 중심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한 명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정말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가볍고 많이 쉬어요. 많이 재밌고. 네, 이게 지금 제 일의 와인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이 있었고, 오늘 대화를 네. 나누다 보니까 더더욱 왜 작가님께서 코치의 길을 택하셨는지 너무나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막 네.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는 요 책, 신간, 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꽤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나만의 길을 이야기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중간중간 꾸준히 소개가 되고 일단 표지를 딱 여시면 내가 무거웠을 뿐 삶은 처음부터 즐겁고 가벼웠다. 요 문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힘이 빠진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칠 수 있고 핵심에 가닿지 않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탁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본연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내가 진짜 삶에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그 10년 전인데요.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에게 한 번쯤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네, 너무 좋. 생활을 네, 잠시 멈추고 쉼표를 찍듯이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했고, 왜냐면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걸 저는 빨리 던지신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10년 전이지만. 그쵸, 40, 맞아요. 네네, 50대, 60대,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라도 난 돕고 싶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네, 꿈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 인상 깊었고, 아마 이제 코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길을 좀 본인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 돕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세상에 내보내시게 된 계기, 그것과 아마 코치의 일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우선은 아까 그 대인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그 질문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취업이 안 됐던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취업이 안 돼서 MBA 갔고 또 보스턴 가서 너무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길을 확틀수 있었던 게내 삶에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래서 취업 안 되고 혹은 어떤 실패를 하신 분들한테 그런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실패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무 동의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실패를 좀 했지만 결국 돌아보면 실패가 아니었다. 그런 정말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성공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망해서 회사를 다시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야 될까? 나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이게 내 꿈인데 내가 돈 때문에 좀 내가 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된 상황?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난돈 때문에 힘들지? 돈이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보자. 집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걸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책이 써지게 된 거고요. 제가 알게 된 거는 돈이 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은 아니구나. 돈 안에 나의 많은 감정들이 묻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조급함, 불안함,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나의 감정들이 돈에 다 묻어 있어서 돈이 진짜 뭔지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돈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감정들 다 떼어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내고 보니까 아, 돈이 되게 쉬운 거구나. 돈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얻은 건 아, 돈이 나를 어떻게 할수 없구나. 돈이 나를 흔들 수 없구나. 라는 앎을 제가 얻었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돈을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돈이 사실 나한테 해준 것들이 되게 많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보고 자꾸 돈을 원망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 난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자꾸 원망하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속 잘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제가 난너 이래서 너무 힘들어 난 상처났어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화나잖아요 그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돈한테 그랬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돈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문제였구나 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돈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떡하지? 아 돈한테 이제 잘해줘야지. 해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돈으로부터 받은 감사한 것들을 하루 10가지씩 적었어요. 그걸 100일 동안 1000개를 적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100일 동안 나눴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정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어렵지 않겠구나. 더 이상 돈이 나 발목 좀 잡아줘. 라고 내가 얘기해도 잡을 수 없겠구나. 라는 앎을 제가 얻었고요. 그리고 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네. 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신의 다른 이름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전에 혹은 꿈을 향해 나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중간중간에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 때문에 내가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결국에 아,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런 느낌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뭐 올렸는데.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예. 네. 시간들,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했던 것처럼 돈에 대한 감정을 좀 정화하는, 클리어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은 것 동시에 작가님 블로그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이 좋은 깨달음을 이렇게 책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쓰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나눠주셨다는 점에서 또그 점이 보는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많이 바뀌셨는데, 그 이후에 쭉 이런 많은 깨달음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썬 포럼이라는 걸 직접 만드셨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지만 아쉽게도 네. 지금은 임팩트 워크숍이라는 걸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일이나 임팩트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나 어떤 코칭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작가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인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팩트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파트너 코치 두 분과 함께 연합해서 팀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맡은 테마가 각각 있는데 저는 멘탈 미니멀리즘 해서 마인드셋 코치. 우리가 일의 어떤 임팩트를 계속 주려면 내 마음이 먼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이드하는 코치로서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도 번아웃 됐던 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좀 성찰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주변의 환경 탓만 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을까를 성찰을 해보면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저 매니저가 나를 힘들게 해.
매니저들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매니저 바꿀 수 없잖아요. 계속 힘들거든요. 매니저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지? 아,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까? 그래서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뒤집을 수 있죠? 아, 내가 매니저를 힘들게 해. 나도 매니저를 힘들게 해. 라고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때부터 이제 바뀌거든요. 내가 일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아, 쟤는 왜 저래? 아, 쟤 때문에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아,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저런 애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또 훨씬 더 가벼워져요. 이렇게 생각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뒤집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이제 버리는 거죠. 이러면 일에 몰입하기 훨씬 쉬워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를 뒤돌아보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몰입하는 거거든요. 몰입하면 재밌어요. 내가 몰입하는 시간이 길수록 신이 나요. 게임할 때 몰입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몰입했을 때 떠올려 보면 벌써 퇴근이야?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노는 것 같은데 돈도 줘? 이렇게 느끼면서 일을 할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었지라고 되돌아보면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어요. 그냥 그 일이랑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나는 충분히 내가 잘 해내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몰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준비하는 임팩트 워크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글을 이제 두 번째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육아 힐링 에세이라는 컨셉을 잡고 좀 아기 키우면서 이제 제 아기가 돌이 지금 지났거든요. 돌이 막 지났는데 요즘 엄마들은 조리원 동기가 없어요. 조리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조리원 동기가 평생을 간다고 하는데 조리원 동기가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많이. 마음도 많이 외롭고 지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 이사 와서 제가 그 아파트 앱에다가 올렸어요. 육아 친구 포함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올리면서 사람들이 연락을 할까? 댓글 달까? 한명 댓글 달면 뭐 오케이. 이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지금 9명이 모여있어요. 카카오톡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지금 소통하고 싶다. 외롭다. 힘들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힘들었던 거 솔직하게 그걸 적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을 줄수 있겠다. 예. 그리고 육아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제 또 바닥을 치거든요. 저도 바닥을 쳤고 근데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을 좀 솔직하게 써보자. 그래서 핵심은 나를 한번 위로해 보자. 육아에 지친 나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 나를 스스로 한번 위로해보자. 왜냐하면 코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다른 사람 힘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자라는 의미로 책을 쓰려고 하고요. 책 제목을 제가 가제로 나는 나를 위로하기로 했다예요. 완전 에세이로. 나를 위로하는 글을 쓰려고 지금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요거 두 개가 제 올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무엇보다 작가님 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꾸려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소개해 주신다면 정말 네. 좋은 만남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이제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